저는 이번 동덕여대 미디어 디자인과에 합격한 김로영입니다. 아, 저 진짜 버틸 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수능 공부하다가 뒤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컴퓨터로 이렇게 보다가 합격 두 글자가 뜨니까 아, 너무 제 눈이 의심스러운 거예요. 새로 고침을 진짜 한 다섯 번은 한 것 같아요. 저 친구들이랑 여행 약속도 되게 지금 많고 기타도 배워야 되고요. 주짓수도 배워야 되고 아 뭔가 많아요 되게. 아 저 일단 동덕여대가 게시물이 다 흑백 사진으로 줘가지고 색깔을 자유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휴지랑 셔틀폭이 나왔는데 둘 다 흰색 개체잖아요. 아 뭔가 교수님의 의도가 있어 보이고 둘 다 흰색으로 그냥 그대로 그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둘 다 흰색으로 셔틀폭은 쿨톤 흰색으로 그리고 휴지는 이제 웜톤 흰색으로 그려가지고 그거 정도만 차이 내서 그렸던 것 같고 좀 명도 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휴지 심 빼가지고 셔틀컵 이렇게 박히는 느낌으로 그렸고 평소에 거즈미 부족하다고 많이 까여가지고 동덕여대에서는 밝은 톤만 다 깐 다음에 바로 블랙을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학원을 되게 늦게 옮긴 케이스인데 예전 학원에서는 좀 선생님들이 저한테 신경을 많이 안 써준다고 느껴서 개인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유형을 좀 깊게 파보고 싶다든지 선생님과 많이 대화를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학원 처음 와서 제일 좋다고 느낀 게 보통 과목이 달라도 그냥 한 선생님이 쭉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각자 맡은 파트별로 더 연구를 하셔서 좀 이동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너무 입시에 진심이셔가지고 진짜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주시고 뭘 어려운데 보여달라 하면은 바로 보여주시고 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거는 이렇게 무조건 그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은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해서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이해도 편하고 빨리빨리 그림이 늘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. 다 같이 화이팅!